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세관에 이누야샤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누야샤 같은 경우 지금 어린 친구들보단 조금 더 나이가 있는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열광했던 만화 중 하나로, 이누야샤 같은 경우 오랜 기간 연재되었고 완결이 난 액션 만화이다 보니 당연하게도 주인공 이누야샤의 전투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완전 사이 캐릭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귀칼 세간에 들어간다면 압살할 수 있는 무력을 가졌죠. 그래도 뭐 가상 시나리오를 즐겨주시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귀칼 씹어먹는 캐릭들이 오는 걸 좋아하니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만약 이누야샤를 아는 분들이라면 이누야샤의 모습을 잘 상상하면서 즐겨주시면 되고, 이누야샤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묘사해볼 테니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기회가 되면 이누야샤 원작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나라쿠와의 싸움이 다 끝나기 전의 상황, 카고메는 사소한 일로 이누야샤와 다투게 되었고 잠시 동안 현대로 돌아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누야샤는 성질을 내며 그러던가 말던가 하며 내버려뒀고, 카고메는 현대와 전국시대로 오갈 수 있는 우물을 향해 투덜거리며 가버렸죠. 잠시 뒤 이누야샤는 잔뜩 나있던 화가 조금 수그러지자 자신의 옹졸한 마음 때문에 카고메를 또 상처줬다는 걸 깨닫고 카고메에게 사과하기 위해 그 우물로 뛰어갔죠. 카고메는 우물로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우물 옆에서 요괴 한 마리가 카고메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누야샤는 급하게 뛰어가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산운철조로 그 요괴를 찢어버렸고, 그러면서 카고메와 이누야샤 그 요괴의 몸이 함께 우물에 빠지게 되었죠. 눈을 떠보니 그곳은 카고메의 집이긴 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올라가 보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알고 보니 자신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그 세계는 현대가 아닌 1900년대 초반이었고 다시 우물을 통해 현대로 가보려고 했지만 우물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누야샤는 당황하고 있던 카고메에게, 야 이 바보야, 요괴 녀석이 옆에 접근하고 있는데 조심해야지 하며 버럭 화를 냈고, 카고메는 열이 받아 앉아! 를 시전에 이누야샤를 넙자 엎드리겠죠. 이누야샤는 개의 대요괴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반요, 반은 개요괴고 반은 인간이기에 개의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카고메가 앉으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앉게 되는 장치가 되어 있죠. 이누야샤는 그 주문을 외우지 않기로 했잖아 하며 부들댔고 일단 그 둘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고메는 그래도 100여 년 전의 일본의 풍경을 보게 되며 잠깐 신기했고, 이누야샤 역시 흥미로워했죠. 그곳은 이미 밤이었고 화려한 아사쿠사 거리에 둘은 아까 싸운 것도 잊은 채 그 풍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누야샤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요괴 냄새가 난다고 했고, 요괴 냄새를 따라 어두운 골목으로 가보니 한 혈귀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었죠. 이누야샤는 뭐야, 잡요괴 녀석이군, 아까 카고메 너를 공격했던 녀석과 같은 부류의 녀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고메는 그런 설명 말고 당장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소리쳤고, 이누야샤는 순식간에 손톱으로 그 혈귀의 목을 뜯어버렸죠. 하지만 그 혈귀는 곧이어 목이 재생했고, 이누야샤는 이 잡혈귀는 약한 주제에 재생한 요괴이기 때문에 카고메 너가 정화를 시켜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고메는 그 혈귀에게 손을 가져다 댔고 카고메의 정화의 힘이 혈귀의 재생을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카고메는 요괴를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무녀의 환생으로 혈귀에 재생한 특수한 능력을 잠시 동안 되돌려버렸고, 그 혈귀는 목이 다 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죠. 그때 이누야샤는 또 다른 혈귀의 냄새를 희미하게 맡았고 곧장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누야샤가 간 곳은 한 라멘집이었고 어떤 대나무를 물고 있는 소녀와 이마에 반점이 있는 소년이 있었죠. 이누야샤는 냄새를 킁킁 맡더니 음? 그런데 이 녀석은 인간인데? 라고 말했고, 그때 탄지로 역시 엄청나게 발달한 후각으로 이누야샤의 냄새를 맡고 혈귀는 아니지만 어떤 인간이 아닌 존재의 냄새, 이건 개? 라고 하며 경계했습니다. 이누야샤는 옆에 있는 그 여자는 혈귀인데 당장 떨어지라고 하며 다가왔고, 탄지로는 그의 칼을 빼어 이누야샤를 막으려고 했죠. 그러자 이누야샤는 뭐야 넌?
하며 가볍게 발로 툭 차서 날려버리고 레지콜 철사로 팔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뒤로가 쓰러진 채로 내 동생을 건들지 마! 하며 울부짖었고 이누야샤는 동생이란 소리에 행동을 멈췄죠. 둘이 분명 비슷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한 명은 분명 인간이고 한 명은 요괴인데? 반요도 아니고 뭐지? 라고 했고 탄지로는 내 동생은 원래 인간이었지만 무잔이라는 혈기 때문에 혈기가 되었다고 말했죠. 이누야샤는 인간을 혈기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누야샤는 반은 인간, 반은 요괴이기에 예전부터 콤플렉스가 있었고 완전한 요괴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그 녀석에게 부탁하면 완전한 요괴가 될 수 있는 건가? 라며 관심을 보였고 카고메는 이 탄지로 담메가 가족들을 무잔에게 잃고 여동생을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안타까운 사정에 도와주고 싶었죠. 아까 혈기를 정화시켜버린 것처럼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혈기의 피, 무잔의 피만 정화를 시킨다면 충분히 다시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카마도 남매와 이누야샤 일행은 산속에 있는 빈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화는 정교하게 진행되니만큼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때 지루하던 이누야샤는 탄지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무잔이라는 녀석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혈기로 만들어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있고 자신은 그런 혈기를 퇴치하는 귀살대원이라고 말해요. 일단 이누야샤는 자신도 요괴의 피가 섞여있어 그동안 인간들과 적대하던 적이 많았기에 귀살대란 조직에 딱히 정이 가지 않았죠. 그런데 탄지로의 말을 들어보니 이 세계에는 요괴의 종류가 혈기 하나뿐인 것 같았고 그 무잔이라는 녀석의 능력도 혈기밖에 못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에 아쉬워했습니다. 완전한 요괴가 되고 싶긴 하지만 약해 빠진 요괴로 변하는 건 사양하며 또한 태양을 보면 소멸하는 패시브까지 붙는 건 더더욱 싫었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혈기들의 냄새가 흘러들어왔고 이누야샤가 밖에 나가보니 거미 모습을 한 혈기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산은 나타공호산이었고 무장이 시켜 화투패 모양의 귀걸이를 한 소년을 죽이라는 명령을 한 것이죠. 이누야샤는 흥 저런 잡요괴들 따위는 한 방에 쓸어주지 라고 하며 자신의 칼인 철쇠알을 꺼내 공격하려고 하는데 몸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누야샤는 초하룻날에 인간의 몸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자신의 원래 세계에서는 초하룻날이 아니었는데 이 세계는 초하룻날이었고 몸이 그걸 따라가게 돼버린 거죠. 이누야샤가 인간이 되며 요괴의 능력을 모두 잃게 되며 신체 능력도 원래보다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칼 철쇠알 역시 요력을 빨아들여 대도로 변하기 때문에 인간 모습일 때는 그저 날가 빠진 칼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죠. 그때 혈기들이 탄지로와 이누야샤를 공격했고 그래도 지금까지 굴러온 짬이 있다 보니 이누야샤는 이리저리 잘 회피하고 있었지만 탄지로는 꽤나 고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카고메는 네지코를 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무방비 상태가 될 테니 이누야샤는 어떻게든 저 혈기들을 막아야 했고 자신이 어떻게 막는다고 해도 혈기는 몸을 재생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죠. 그때 탄지로가 한 잡혈귀의 목을 물의 호흡으로 베어냈고 그 혈기는 목이 베이자 재생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누야샤는 어째서 네 공격에는 저것들이 소멸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건 일륜도란 칼로 태양광을 먹인 철로 만들어 이걸로 혈기의 목을 베면 소멸시킬 수 있다고 했죠. 이누야샤는 그렇다면 그 칼이 이네 하며 탄지로에게 달려들었고 탄지로는 안된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싸우냐고 하긴 했지만 이누야샤는 이 녀석의 후진 검술보단 차라리 내가 그 칼을 드는 게 훨씬 나을 거라며 강제로 뺏어냈죠. 그렇게 이누야샤가 자신에게 덤벼드는 거미 혈기들의 목을 순식간에 베어냈고 거미 혈기들은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괜찮은걸? 하며 마구잡이로 일륜도를 휘둘렀고 탄지로가 보기엔 검술의 형은 완벽하다거나 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강했죠. 그때 어디선가에서 강한 거미줄이 날아왔고 탄지로는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막았지만 돌이 부서지며 튕겨져 나갔고 이누야샤는 가까스로 그것을 베어냈지만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생겼죠. 그 거미줄이 날아온 곳을 보니 하연우, 루이가 있었습니다. 이누야샤는 젠장 저 녀석은 다른 녀석들보다 살짝 위험해 보이는데 인간 모습만 아니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될 녀석인데 하며 부들거렸고 그때 수많은 거미줄이 이누야샤를 향해 뿌려졌습니다. 이누야샤는 그 자리에서 그 거미줄을 전부 쳐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뒤쪽에 있는 카고메와 네즈코가 있는 집까지 그 거미줄이 날아가 집을 부쉈죠. 이누야샤는 카고메! 하고 소리쳤고 루이는 약한 녀석들 뿐이군 무자님은 왜 이런 녀석들을 경계하는 거지? 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부서진 집의 잔해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날아왔고 루이의 머리를 관통했죠. 그것은
카고메가 쏜 화살이었고 유네아샤는 지금이 기회라고 느껴 루에게 달려가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그때 루이는 이누야샤를 공격하려고 혈기술을 썼지만 어째선지 나오지가 않았죠. 카고메의 화살에는 영역이 담겨있기에 그 영역의 영향으로 혈기술을 쓸 수가 없었고 그대로 이누야샤는 루이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소멸한 루이, 이누야샤는 곧장 카고메에게 뛰어갔고 괜찮냐며 집 잔해를 걷어냈죠. 카고메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했고 탄지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뛰어와 네지코를 걱정했습니다. 카고메는 다행히도 네지코 몸속에 있는 요괴의 피를 정하는 데 성공했고 인간으로 되돌아온 것 같다고 했죠. 네지코는 탄지로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고 둘은 한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카고메는 다친 이누야샤의 몸을 보고 괜찮냐고 물었고 이누야샤는 흥 이 정도쯤이야 하고 허세를 부렸죠. 카고메는 그래도 인간의 몸으로 용케 잘 버텨줬다며 회복을 시켜줬고 이누야샤는 혈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몹시 열이 받았습니다. 이후 진정된 탄지로 남매에게 이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네지코가 인간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무장이라는 존재와 혈기들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다시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귀살대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자 카고메는 그렇다면 그 무장이란 녀석을 퇴치하는데 우리도 도와주겠다며 그렇지 이누야샤 라고 묻자 이누야샤는 흥분한 채 이 몸이 다시 요괴로 돌아오면 그 녀석들을 싹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나타공원산으로 하연을 잡기 위해 파견을 나온 수즈기우가 왔고 후부야시키 당규는 탄지로가 귀살대원이 되었을 때부터 네지코의 존재를 까마귀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지코와 탄지로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명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카고메와 이누야샤에게 네지코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하연을 퇴치해주었으니 분명 귀살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함께 가자고 말했죠. 이누야샤는 배가 고팠고 그곳에 가면 맛있는 거 주냐고 묻자 탄지로는 기우를 바라봤습니다. 기우는 아마도 라는 말 한마디를 했고 이누야샤와 카고메는 귀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귀살대 주들은 전부 모여 혈규를 데리고 다닌 귀살대원에 대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네지코는 이미 인간이 되어 있었고 들은 것과는 달리 혈기가 없었기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후부야시키 당주 역시 어떻게 혈기가 인간으로 되돌아온 것이냐며 놀랐고 탄지로는 함께 온 이분들이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했죠. 그러자 주들은 이누야샤와 카고메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새 이누야샤의 몸은 반뇨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시작했고 순간 귀살대 주들은 엄청나게 경계를 했죠. 혈기하는 날은 어떤 귀기가 느껴진다고 말해요. 이누야샤는 뭐야 불만 있어? 하며 그르렁댔고 성질 더러운 사내미는 이놈의 정체는 무엇이냐 적이냐? 하며 시비를 걸었죠. 카고메는 다급하게 우리는 나쁜 존재들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지만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이누야샤는 이미 자신을 경계하는 무리에게 열이 받았고 이 녀석들 전부 날려버릴까? 하며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사네미와 이누야샤는 충돌했고 이누야샤는 사네미의 칼을 손톱으로 부러뜨려버린 후 사네미의 목덜미를 발로 낚아챘습니다. 그때 카고메는 이누야샤 앉아! 를 시전했고 이누야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카고메는 일단 죄송하긴 한데 저희 말 좀 먼저 들어달라고 하며 소리쳤고 후부야시키 당주 역시 주들에게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카고메는 자신은 문형의 힘을 가지고 있어 요괴의 악한 기운을 정화시킬 수 있는데 네지코에게서 악한 기운을 정화시켜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네지코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인간으로 되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만약 혈기가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완전히 그 기운을 정화시킬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자신들도 이 세계에 악한 요괴가 있는 걸 알았으니 그들을 퇴치할 것이며 같은 목적을 가진 자들끼리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또박또박 말했죠. 그 호소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느껴졌고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하연호 루이를 잡은 것도 사실이니만큼 귀살대 주들은 이들에게 경계를 풀게 되었습니다. 이누야샤는 화가 덜 풀렸는지 퉁명스럽게 배고프니 먹을 거나 내와 라고 소리쳤고 후부야시키 가문은 정성껏 많은 음식들을 내어 그들에게 대접하며 시나리오 일부가 끝나게 됩니다. 이누야샤와 카고메는 귀살대에서 음식을 잔뜩 대접받은 후 무잔을 퇴치하러 가려고 했죠. 그때 후부야시키 당주는 혹시 일륜도가 필요하지 않냐며 일반 칼로는 혈귀의 목을 베어도 재생을 하니 하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누야샤는 내가 요괴의 몸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 칼 없이 내 철새야 하나만으로도 그런 잡룡의 녀석들은 전부 날려버릴 수 있다고 했죠. 휘날테 주들은 아무래도 이누야샤가 좀 미덥지 않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카고메를 바라봤고, 카고메는 주들의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이누야샤가 그래도 강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했습니다. 주들은 이누야샤에게 그런데 어떻게 무잔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며, 무잔은 지금까지 엄청난 세월 동안 귀살대가 쫓아왔지만 귀살대의 눈을 피해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의 이누야샤는 당연히 인간 녀석들이 그런 요괴들을 찾을 수가 있겠냐며, 혈귀라는 녀석들에게서 희미하게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의 주인이 무잔이라는 녀석일 테니 그 냄새만 쫓아가면 무잔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이누야샤는 카고메와 함께 그 냄새를 쫓아갔고, 그 냄새에 다다른 곳에는 항상 혈귀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볍게 혈귀들을 철새화로 베어버리며 쭉쭉 나아갔고, 곧이어 무잔의 냄새가 엄청나게 짙은 어떤 곳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으슥한 골목이었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유독 그쪽에 무잔의 냄새가 많이 나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그때 카고메는 아무래도 이 벽 너머에서 요괴의 기운이 느껴지며 이 벽 자체도 요괴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결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누야샤가 그렇다면 이 벽을 베어버리면 된다는 거지 하며 칼을 빼들자 카고메는 잠깐 그렇게 무턱대고 공격을 날리면 안 돼 라고 했죠. 그리고 조용히 그 벽에 다가가 결계를 정화시켰고, 곧이어 그 벽에는 출입구가 생겨났습니다. 이누야샤 카고메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은 엄청난 규모의 성이었고 그 압도적인 크기에 놀랐죠. 이누야샤는 킁킁 냄새를 맡더니 무잔이란 녀석의 냄새가 엄청나게 강하며 꽤나 많은 혈귀들이 모여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잔은 그곳에서 웬 미친 존재가 혈귀들을 족족 쓸어버리고 있다는 제보에 사연들과 하연들을 소집한 상태였죠. 그때 나키메는 무잔에게 누군가가 무한상의 결계를 뚫고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고, 무잔은 그 녀석을 잡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누야샤는 혈귀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고 오히려 한꺼번에 상대하는 게 더 편하겠다며 기다리고 있었죠. 하얀의 혈귀 5마리와 수십 마리의 일반 혈귀들이 이누야샤와 카고메가 있는 곳에 도착했고, 그중 한 마리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하필 어떻게 들어와도 이렇게 혈귀들이 잔뜩 모여있는 날, 특히 12개월 소집한 날에 들어오다니 참 운도 없는 녀석들이구나. 그러자 이누야샤는 운이 없는 녀석들은 누구인지 내가 보여주지 하며 철새알을 꺼냈고, 바람의 상처를 사용해 그 수십 마리의 혈귀들을 한 번에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철새알은 요력을 빨아들인 상태로 대도가 되면 한 번 휘둘러 100마리의 요괴를 물리친다는 이누야샤 세계관 최강의 요도 중 하나이며, 가장 기본 기술에 해당하는 바람의 상처 같은 경우 산 하나를 부술 수 있는 위력이죠. 그 어마무시한 위력에 혈귀들의 몸뚱이는 전부 날아가 버렸고, 유유히 이누야샤는 무장의 냄새를 쫓아 나갔습니다. 그때 상현육 다키 유타로 남매가 이들 앞에 나타났고, 유타로는 이누야샤를 향해 덤벼들었고, 다키는 카고메를 공격했죠. 카고메는 다키의 수많은 오비 공격을 겨우겨우 피해내긴 했지만 계속 피할 수는 없었고 팔과 다리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누야샤는 카고메가 위험해지자 유타로를 상대하다 말고 카고메에게 뛰어가 그 오비들을 전부 베어버렸는데, 그 틈에 이누야샤를 급습한 규타로 나세의 등을 베었고, 규타로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나세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간 이 녀석은 죽는다고 말해요. 그러자 이누야샤는 빠르게 철새화로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렸는데, 규타로는 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었기에 이누야샤는 굉장히 신경질이 났습니다. 규타로는 슬슬 독기운이 돌 텐데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고, 이누야샤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도대체 독이 뭐 어쨌다는 거냐며 나는 동네성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독에는 끄떡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새화를 붉은 기운으로 물들였고, 한번 이것을 시험해볼까? 라고 하며 규타로의 몸을 베었고, 규타로는 이런 칼로는 아무런 어? 하며 몸을 재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누야샤의 철새화는 네지코를 처음 만났을 때 팔을 베었고, 그때 네지코의 요력, 네지코가 가지고 있는 혈기술을 철새화로 흡수해 폭혈도로 만들 수 있었죠. 철새화의 무시무시한 능력은 베어낸 상대의 능력을 흡수하여 칼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지코의 폭혈은 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무효화시킬 수 있기에 그 폭혈이 휘감기인 철새화로 베이자 규타로는 재생하지 못했죠. 다키는 규타로가 재생 못하고 불타고 있자 그곳에 정치이 팔렸고, 그때 카고메는 영력을 담은 화살을 다키에게 쐈고 다키의 목에 명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키는 목 부분이 정화가 되며 규타로와 함께 소멸하게 되었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상현호 교코와 상현사 한텐구는 저 공격들은 위험해 보이니
최대 전력으로 한 번의 제어들을 죽여버려야겠다며 자신들의 가장 강한 혈기술을 이누야샤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때 이누야샤는 이들의 혈기술의 요기를 검기로 부딪혔고 그 팀을 바람의 상처로 베어내며 엄청난 요기의 소용돌이를 내는 폭류파를 날렸죠. 그 폭류파는 교코와 한탱구의 몸을 전부 갈갈이 찢어 세포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누야샤는 이제 몇 마리 안 남은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유유히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후세는 상현사 마카자가 이누야샤를 보자마자 강력한 격투술로 공격했고 이누야샤는 그것을 철사로 막으며 버텼습니다. 이누야샤의 묵직한 한방의 공격을 파괴설 아침으로 피해내며 틈을 노리고 있던 그때 카고메 화살이 날아왔고 아카자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머리에 맞고 말았죠. 영역이 담긴 원거리 공격이라 상대방의 투기를 읽는 나침 특성상 원거리 공격은 예측하지 못했고 맞은 아카자. 그때 아카자는 무잔의 피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되기 시작했고 인간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인간 시절의 기억과 무잔의 피가 싸우기 시작했고 이누야샤 카고메가 보기에는 아카자의 행동이 멈춰있자 그대로 다음 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그곳에는 상현이 도우마와 상현일 코쿠시보가 기다리고 있었고 도우마는 카고메를 보자마자 굉장히 영양가가 높아 보이는 여자라며 기뻐했습니다. 도우마는 코쿠시보에게 당신이 저 녀석을 상대하고 있을 때 얼른 저 여자를 잡아먹고 오겠다고 했죠. 코쿠시보는 좋을 때로 하라며 이누야샤와 대치했고 이누야샤는 도우마가 카고메를 노리고 있다는 것에 열받아 바람의 상처를 도우마에게 날리려고 했지만 코쿠시보가 빠르게 접근해 이누야샤에게 다레옥 검술을 먹였죠. 이누야샤는 자신을 방해하는 코쿠시보에게 철새알을 휘둘렀지만 검술에 엄청나게 능한 코쿠시보는 이누야샤의 평타를 이리저리 피해내며 반격을 했습니다. 그때 카고메는 열심히 도우마에게 화살을 날리며 견제를 했지만 도우마는 화살이 닿기도 전에 부채로 쳐내버렸죠. 그리고 얼음 혈기술을 날려 카고메 발을 묶었고 카고메는 이누야샤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누야샤는 얼음 혈기술에 상처 입은 카고메의 모습을 보고 완전 분노를 했고 이 잡룡애들한테 이것까지 써야 되는 거냐며 힘을 집중했고 금강창파를 사용해 무수한 금강석들을 도우마와 코쿠시보에게 날렸죠. 코쿠시보는 금강석의 파편들을 보고 이 정도쯤이야 검으로 베어내버리면 그만이지 하며 다레오 검술로 그것들을 베어냈고 도우마 역시 얼음 결정들을 무수히 만들어 금강석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가 금강석을 베어내려고 휘둘렀던 검이 금강석에 부딪히자 곧바로 부러졌고 무수히 많은 금강석이 코쿠시보의 몸에 박히며 몸이 조각조각 나버렸죠. 도우마 역시 만들어낸 얼음 결정들이 금강석에 모조리 깨지며 온몸에 금강석이 박혀 찢겨져 버렸습니다. 이누야샤가 금강창파를 사용해 날리는 금강석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음이나 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누야샤는 그들을 물리친 뒤 카고메에게 달려왔고 카고메는 도우마 때문에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촉수들이 날아와 이누야샤를 공격했고 이누야샤는 카고메를 아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요리조리 피했죠. 무자는 카고메를 보고 카고메에게서 보통 인간과는 다른 어떤 신성한 힘이 느껴졌고 저 여자를 먹어 흡수하며 필시 태양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자는 당장 나에게 그 여자를 넘기라고 하며 계속해서 촉수를 날려댔고 이누야샤는 한 손으로 바람의 상처를 사용해 촉수들을 전부 찢어버렸죠. 이누야샤는 저 녀석이 바로 무잔이라는 녀석이군 이라는 생각과 느낌 자체가 나라쿠와 비슷했기에 괜히 더 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고메를 다치게 한 벌을 니놈이 대신 톡톡히 받아야겠다고 니놈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겠다고 말하며 명도 잔월파를 사용해 무자에게 날렸죠. 무자는 흥 그런 참격에 내가 당할 것 같으냐 하며 피했지만 명도 잔월파가 도달한 곳에 명도 즉 저성으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고 무자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는 저곳에 들어가면 난 필시 죽는다. 저곳은 죽음의 냄새가 느껴진다며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했지만 엄청난 흡수력에 무자는 몸이 찢겨가며 명도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무한성 자체도 무너지며 그 명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곧이어 이누야샤와 카고메는 처음 자신들이 들어왔던 골목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누야샤는 카고메에게 다친 곳은 괜찮냐며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껴안아줬습니다. 그 이후 둘은 카고메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른 세계로 보내주는 우물에서 이 세계로 왔을 때 함께 들어온 혈기 냄새가 소멸함을 느껴 이누야샤 카고메는 다시 그 우물로 들어가 봤고 자신들의 원래 세계인 전국시대로 돌아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누야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기술인 바람의 상처만 하더라도 무잔을 이길 수 있었겠지만 이누야샤가 가진 여러가지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느라 약간의 너프가 되었고요.
2부의 활약은 사실상 철새아가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이누야샤를 본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이누야샤 편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누야샤가 귀칼 세간에 온다면 어떤 전개를 펼칠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